축하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이런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국의 모든 친구들과 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나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세요.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7월 2일 토요일. 나에게는 아직 핸드폰이 없다. 집에서 공부할 때만 쓰는 핸드폰이 있다. 나는 집에 아무도 없으면 몰래 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근데 핸드폰을 몰래 볼 때만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러다 들키면 거짓말을 한다. 아빠가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제야 내가 핸드폰을 몰래 볼 때만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 핸드폰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성가 골든맨! 안녕하세요. MC 윤신입니다. 2회 성경 골든벨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다 풀 수 있다고요. 빨리 내주세요. 잘할 수 있겠죠? 너무 떨려. 야, 너네 컨닝하지 마. 아, 수댕이 컨닝하면 안 되죠? 그럼요. 자, 문제를 내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규칙을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풀어요. 옆에 사람이 쓴 것을 따라 쓰면 땡! 견눈질도 땡! 선생님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컨닝을 싫어하세요. 정직하게 임하길 바라요. 두 번째, 빨리 올리거나 늦게 올리지 마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흐느적흐느적 늦게 들면 이것도 땡이에요.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틀렸으면 은근슬쩍 다음 문제로 가려고 하지 말고 목에 건 목걸이를 빼주세요. 패자부활전이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대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나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에 적힌 글자는 무엇인가요? 아, 알겠다! 벌써 알겠대? 뭐야? 아! 선생님! 얘 컨닝이에요! 야! 너 이거 땡이야! 야! 너 탈락이야! 같이 좀 살자! 왜 뭘 그래? 뭘 같이 살아! 야, 우리 아, 하나잖아! 하나는 나라의 하나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봤다! 일어나자! 여호와! 에? 자, 일어나자! 선생님 봤다! 아, 왜요? 목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아, 진짜! 들어주세요! 목걸이 횟수! 에이! 해야지, 그러니까! 아, 자! 5초를 주겠습니다! 에이.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여호와께 성경입니다. 예, 맞다. 예라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으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알았다. 5초를 주겠습니다. 5, 4, 3, 2, 1. 잠깐만, 정답을 들어주세요. 잠깐만. 에, 너 누구야? 틀린 거야. 탈락.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오예, 맞았다. 대본 얘가 쓴 거야, 얘가 쓴 거. 대본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띠도 감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여름 성경학교가 벌써 7월 둘째 주까지 오게 되었네요. 여전히 매일 예수동의 일기를 쓰며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자랑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셀프로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철원을 들어본 친구들, 혹 가본 친구들 있나요? 철원에는 한탄강이 있어요. 한탄강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강과는 다르게 폭이 좁고 깊은 강이에요. 목사님이 배웠는데요. 만들어진 방법이 달라서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탄강에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되었어요. 관광의 목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세워진 다리였어요. 그 다리가 완공될 즈음 다리 이름을 공모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출한 이름이 1등으로 뽑혀서 다리 이름이 되었어요. 그 다리가 바로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예요. 목사님이 다리 개통식 날 참석해서 상장도 받고 상금도 받았어요. 와, 셀프로 박수를 쳐요. 여러분 언제 가볼 일이 있다면 목사님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다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다리는 언제 만들까요? 한탄강에 놓인 은하수교처럼 관광을 목적으로 만든 다리도 있지만 물론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다리는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요. 만약 다리가 없으면 뺑 돌아서 가거나 그곳에 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7월부터 예수동행일기 본문에 따라 레위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레위기는 6월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지어진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칙과 방법들이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어떤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제사로 표현된 다양한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를 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수를 할 때 혼자서 둘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론에게 안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나요?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3,000명이나 죽었지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아론은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까지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장면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따라 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다리를 놓는다니 이상하지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폰티펙스인데 이 말은 다리라는 뜻을 가진 폰스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펙스가 만나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사장이라는 뜻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아까 다리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다리는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기 위해 다리를 놓는다고 했죠. 다리가 없으면 뺑 돌아가거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다리를 놓는 사람일까요?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고요.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미의 성막 탐험, 출애굽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성막의 각 기구들에 대해서도 보았던 기억이 있지요. 제물을 가져와 제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태우는 등의 일은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고 성막 주위에서 살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제물을 가져와 그것을 잡는 것은 백성이 하였지만 그 이후에 제물이 흘린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태우는 것 모두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성막 주위에 살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지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제사장은 여러 명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단 한 명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세요. 누군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다리를 놓으셨나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하죠? 맞아요. 예수님도 다리를 놓으셨어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앞부분을 통해 계속 보았던 그 모든 복잡한 제사의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성전에 걸려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요. 여러분, 휘장의 두께를 기억하나요? 10cm, 20cm 정도 되는 엄청 두꺼운 천이에요.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찢어진다라는 것 상상이 안 돼요. 전기톱으로 자르면 모를까? 이걸 어떤 칼로 자를 수 있을까? 불로 태울 수 있을까? 아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왕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왕처럼 존귀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대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다리를 놓아야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착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이지요. 아론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우리의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 나와라. 얍!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너무 든든하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빈칸으로 전도사님이 문제를 낼게요. 10초의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으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여러분 안녕.